국정원에서 30년간 근무하시고 나오신 우리 나원호 선생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. 반갑습니다. 우리 나원호 선생님. 약간 우리 선배님이신 심형래 선배님을 닮으셨잖아요.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. 어쩐지 TV에서 많이 본 분 같아요. 뭔가 무서울 것 같았는데 국정을 하면 너무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. 그렇죠. 네. 아니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현직 통틀어서 국정원에 계셨던 분 처음 봬요. 아 그래요? 사실 우리가 이제 정보기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. 있죠, 있죠. 오늘 딱 뵈니까 전 굉장히 날카롭고 이런 인상이실 줄 알았는데 마치 저 옆집에서 같이 그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분리수거 나갈 때 뵐 수 있는 근데 국정원에서 30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그 당시는 뭐 안기부. 제가 이제 입사할 때는 안기부였어요. 그렇죠. 안기부 하면 그냥 뭐 다 이제 우리 탈북민들 특히 그냥 고문, 남산지하시. 맞아요. 제가 이제 뭐 주로 이제 고위층 탈북민 조사를 많이 했어요. 30여 년간 근무하면. 아니 그러면 혹시 저희가 혹시 그러면 직접 조사하신 분 중에 좀 유명하신 분들이나 저기 알 만한 사람들이 아 유명한 사람들 예. 많죠. 그 돌아가신 황장엽도 있어도 있고. 오, 진짜 여기 저 전에 국회의원 했던 그 조명철. 뭐 강명도 그리고 여기 방송에도 나왔던 김광진 센터장.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 왔던 그 이광수. 이광수 강. 예. 그리고 뭐 국가보위성 비공개도 많아요. 국가보위성 출신 뭐 제가 조사를 했어요. 지금 저희가 모르고 뉴스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? 그런 분들도 있죠. 와. 그런 분들 혹시 연락되시면 이만갑 300까지. 300까지. 아, 필요하다. 고영환 선생님 아세요? 아, 제가 우리 저 고영환 선생님은 네. 고영환 박사님은 제가 직접 조사했었어요. 오, 진짜요? 네. 멋있다. 그때 정기고문 후유증으로 아직도 눈을 못 쳐다보세요. 아직도 눈을 똑바로 얼마나 무서운지. 근데 사실은 저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맞아들인 팀이 아, 예, 나 원장님 있는 팀이 저를 맞이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 안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들 있잖아요. 북한에서 했던 그런 맞아. 이야기들 남산 지하실, 남산 지하실의 빨간 전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연상이 되는 말들인 거예요. 이야. 그런데다가 그때 자체가 올 때 자체가 너무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왔으니까 뭐 처음엔 다 뭐 귀찮고 그랬는데 어쨌든 안기부가 제일 먼저 맞아들인 저를 맞은 사람이 이제 나 원장님이 제일 먼저 맞아들여줬죠. 정말 기억이 생생합니다. 아, 사실 이 고영환 박사님 망명하실 때 저희 이만갑에서도 많이 달았었거든요. 그때 진짜 북한 외교관 1호셔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북한 외교관 한 명이 서울로 귀순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어머, 살이. 제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공고 현지를 떠난 것이 3월 초입니다. 무사히 어쨌든 빠져나와가지고 5월 초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. 이 고 박사님 처음 뵀을 때 인상이 어떠셨습니까? 아, 그러니까 이제 고 박사님이 오셨을 때가 1991년입니다, 벌써. 91년인데 처음에 너무 불안해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긴장 그렇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안 열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. 고 박사님도 물론 고생하셨지만 자꾸 물어보던 생각은 생생하게 나요. 서울이 어떠냐? 난 다 귀찮아 죽겠는데 지금 그냥 죽으면서 겨우 벗어났는데 그런 것들 물어보니까 그때 굉장히 불안하고 그랬던 기억은 아직. 오히려 이제 긴장 풀어주시려고 자꾸. 네,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느낌이 어떠냐? 여기는 한강이다. 여기 지나면 여기 국회의사당이다.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뭐 그렇게 뭐 불안해하시니까. 불안해하니까 우선 이제 불안을 좀 달래주고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해주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거든요.